여행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새해 시작해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번엔 전남 강진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곳에 가면 여행 경비의 50%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김정영 기자입니다. 강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50%를 지원하는 이색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. 2인 이상 가족이 강진에서 식사, 숙박, 체험 등에 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. 지원 조건은 여행 일주일 전 사전 신청, 강진 읍소재 점포 한 개소 이상을 포함해 관내 5만 원 이상 소비,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인증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.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라 강진 반값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.